자, 브이로그입니다. 가족 농민분들 만나면 타인을 좀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. 자, 좀 전에도 영영진이 제가 와서 농사가 이런저런이요. 영영제 이제 그래 이제 결국은 저죠. 비루파리가 와서 자 옆에서 뭐 컨설팅 해본들 뭐 크게 변화가 없네. 이런저런 표현들. 근데 실상은 안 그래요. 그분이 제법 농사가 잘 됐거든요. 근데 이제 깎아내린 거지. 뭐 그래 해본데 7,800 아이가. 아휴. 사람이 살아가는 건 더불어 사는 거고. 나로 인해든 그냥 본인이 노력해서든 간에 그분이 좀더잘 되면 그러면 박수 쳐주세요. 잘 되면 좋은 거지. 그분이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게배 아픕니까? 나는 솔직히 그게 배 아픈 게 아니라고 봐. 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주위 사람이 이웃사촌이잖아요. 가서 좀 물어보고 그래가 서로 잘 되면 되는 거지. 뭘 그걸 깎아내립니까? 제가 누누이 말하죠. 먹고 살 만하면 제발 좀 우리 후배들한테 길을 좀 열어주세요. 5, 60대, 그리고 3, 40대, 그리고 아예 어린 애들. 선배가 후배를 챙기지. 후배가 선배를 챙기는 건 솔직히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그렇다면 그래도 인생을 먼저 산 분들이니까, 우리 20, 30대가, 30, 40대가 귀농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, 이게 도와주세요. 그분이 좀잘 됐다고 해서, 바로, 아이, 뭐, 이게 눈높이에요. 지금 현 정치가 60, 70대가, 60, 70이 많죠? 자, 그분들이 보는 세상이랑, 우리 20, 30, 20, 40대가 보는 세상, 그리고 아예 이 밑에 애들이 보는 세상, 이 보는 세상이 조금씩 다르대요. 그렇다면 나는 선배니까 내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길을 열어줄까?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저보다 더 어린 분들, 더 이제 처음 하는 분들, 그분들한테 아는 것도 오픈하고 나름 더 나은 어른이 되려고, 선배가 되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합니다. 정말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요. 그러면서 저한테 막뭐 영양제제이 하면서 막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?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.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먹고 살만하고 저축할 수 있으면 진짜 우리 애들, 제가 부모가 되면서 느껴요. 참 우리 대한민국 미래, 이전 세계 미래, 이 아이들이 좀 행복해야 돼요. 그 아이들이 행복해야지 걔들이 어른이 돼도 행복한 거예요. 현 5, 6, 70대 이분들의 노고를 인정을 합니다.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너무 힘들대요.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. 우리 후배들이 정말 살기가 힘들어. 이런 작은 마음, 이 부분을 저는 좀더더 많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. 받아본 사람이 베푸는 겁니다. 자, 내 후배들이, 내 아이들이, 이게 받는 거에 이 즐거움, give and take 말고, 그냥 오로지, 받는다, 받고 행복하다. 이 행복한 마음을 가슴에 담으면, 이 사람들이 크면은, 더 나은 무언가 에너지가 폭발합니다. 자, 저는 유교 쪽에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. 유교는 우리 인성에 대한 학문이에요. 그쪽에 책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. 사람이 먼저인데 왜? 이문이 먼저냐 이거지.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이 사물 물건이 있다. 이런 이치인데, 제발, 먹고 살만하면 좀 도와주세요. 굳이 뭐, 우리 후배들 막 깎아내리려고 너무 그러지 맙시다.
내가 30분 얘기를 했는데 하도 열받아가지고 좀 언성을 높이긴 높였다만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. 자,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. 좀더더 나음을 쓰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. 내가 인생의 선배니까 나와 인연이 되는 내 후배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갓 태어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더 이제 무언가 할수 있는 그런 선배, 그런 어른이 좀 되어 주십시오.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. 좀 도와주세요.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10년 안에 사고 칩니다. 자, 제 작은 바람이고, 이 바람이 10년, 20년 뒤에 우리 성주, 이 성주 고장을 바꿀 수 있도록 자, 좀 도와주십시오. 이상입니다.